그래요. 자, 수업생분들 들어오세요, 이제. 네. 고쳐보러, 근데 신 맞죠? 네. 사람들 이러더라고요, 형님. 예? 어르신. 자, 수업 고맙습니다. 가정사연님이었습니다. 아니, 이거 팬미팅 아닌가요? 아, 그러니까 팬미팅인 줄 알았어. 자, 신들이 이제 다 나왔는데 마지막 이제 신이. 마지막 신이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방의 신, 겐방의 신, 뭐 옆방의 신, 신 무슨 신이 나오죠? 장수의 신. 혹시 그 농락사세요? 농락. 다 배운 거 같아서 신이네. 화장실 갔다 오세요. 죄송합니다.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. 한 번 더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장수의 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신입니까? 접니다. 오셨군요. 아니 뭡니까 이게? 이 자식들이 지금 자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아, 네. 지금 밖에서 세현님이랑 사진 찍으려고 다 나갔어요. 네. 사실 저 세현이를 발굴한 난 저도 네. 사진 좀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가겠습니다. 네. 사실 저 세현이를 발굴한 게 접니다. 네, 여러분들. 사실 저 친구가 21살 때 일반인에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저는 이런 취급받기 싫습니다. 이게 무슨 장수의 신이야? 선신이지. 어른 모셔놔놓고 앞에서 얘네들이 할 말 다 했어. 아니 소스가 없어. 왔는데 토마토가 내 거 소스 다섯 개 썼고 이만희가 다섯 개 썼어. 할 말이 없어 사실. 성실해라, 열심히 해라, 드림쳐라. 뭐 할까? 밥이랑 먹자. 봐주세요. 이거 드림을 봤는데 노인네 나와가지고 뭐 혀드림을 볼래? 순서가 너무 억까다. 아, 순서가 너무 궁지를 세 번 남겼습니다. 9시에 올게요. 9시 반쯤 올게요. 10시 반쯤 올게요. 또 아주 콘서트도 하시고 그러니까요. 2011년 아프리카 TV 대상, 2023년까지 대상. 아프리카 TV 공방 및 시상식 최다 MC고요. 아프리카 TV 1호 파트너 BJ입니다.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상급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장수혜 씨.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밖에서 보니까 우리 마토랑 아니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같은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시청자 빠집니다. 맞아요. 역시 정수혜 씨. 그리고 슬슬 지쳐가는 게 보이고 제가 봤을 때 고토 씨 이제 과즙 세연 씨 가고 나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할 거 다 했다. 언제 방종하나. 오빠 펜을 놨어요. 펜을 두고 쓸 공간도 없습니다. 하지만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가 했던 얘기, 토마토가 했던 얘기로 잘 집약을 해서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아나바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를 아프리카판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첫 번째 아는 아프리카 먼저 알기입니다. 제가 많은 합방을 하면서 듣는 BJ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할 말이 없어요. 네. 맞아요. 할 말이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저 BJ 누굽니다 하고 할 말이 없어요. 그럴 땐 아프리카를 먼저 알고 현재 아프리카의 흐름과 이슈와 트렌드를 명확히 하면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토크를 던질 수 있죠. 예를 들게요. 김봉준 오빠를 합방하고 있는데 오디오가 한 0.5초 정도 볐어. 그럴 때 그냥 오빠 소년시대 보셨어요? 오빠 요즘 트위치 많이 넘어오던데 라면서 화제에 있는 멘트만 던져줘도 김봉준, 오메킴 이런 사람들은 멘트에 미친놈들이거든요. 바로 이 소년시대 봤지? 이러면서 뭔가 꽁트로 이어갈 수도 있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화제성이 있는 얘기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만을 잘 전달하는 거.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나 스스로를 먼저 파악하기. 합방을 하기 전에 본인이 롤로 치면 탱커인지 딜런지 서포터인지 아니면 힐런지를 스스로 포지션을 확실히 할 때 본인의 포지션 포텐이 터지죠. 예를 들면 오세블리님. 누가 봐도 뭐죠? 탱커! 탱커죠. 근데 가끔씩 지가 딜러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. 아, 있습니다. 그럴 때 가만 보면 그 방송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. 탱커가 진짜 모르고 딜러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걸 불러올 수 있다.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확실히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정리를 했습니다. 탱커는요 이렇게 확실하게 잘 맞고 웃어주는 리액션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필요하고요. 딜러인 경우에는요 상대방을 잘 때릴 수 있는 소스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날 딱 합방을 할 때 이 사냥감을 먼저 포획하는 쓱 와서 오늘 욕바지가 누구지? 욕바지! 보고 대기실에서부터 아 우정인가? 그날 그
그걸 야무지게 무너뜨려 너 흥분을 하고 갈 수 있다니까. 잡지 자기가 딜러라 그래서 여기도 딜러고 저기도 딜러고 국민 딜러 하려다가는 아 저 새끼는 좀 귀여운데. 확실한 자기 사냥감 스카우팅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어서 난 서포터예요. 딜러도 안 되고 탱커도 안 돼. 이런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. 서포팅을 해주고 빠지고 서포팅을 해주고 빠져야 되는데 가끔씩 서포팅을 했어. 사람들 반응이 좋아. 거기에서 눈치 못 채고 헤헤헤헤 이러다가는 바로 갑분싸가 될 수 있어. 서포터가 CS 먹으면 안 되죠. 그렇죠.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이 힐러입니다. 힐러는 평소에 비방 때 특히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. 오빠 힘들어요. 술 사줘요. 얘기 들어줘요. 근데 정작 필요할 때 지가 그 멘탈을 회복하고 나면 손절을 당하게 되는. 아이고. 그러니까 비방 때만 뭔가 되게 도움받고 방송 때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못 받게 되는. 너도 경험담인 거예요? 저 딱 말씀드릴게요. 저는요 최근에 할 때는 딜러 많이 하죠. 김봉준은 합방 때 뭐 많이 하죠? 탱커. 탱커 많이 하죠. 와. 아, 만능이네 만능. 저는 김봉주 씨 딱 인사할 때 눈빛을 줍니다. 형 오늘 탱커야. 이게 뭐냐면 제가 안녕하세요 차분입니다. 저 오늘 컨디션이 할 때 김봉준이 아 됐고 형 이건 형 오늘 탱커야. 오늘 아까 어땠어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됐고요. 자 요거는 제가 오늘 나신에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. 근데 자꾸 그날따라 김봉준이 아 우리 최군이야 형 앉으세요. 우리 최군이야 이거 형 오늘 형이 캐리야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너한테 공격도 안 하고 위해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. 네. 그럴 때는 닥치고 서포트만 하고. 그럴 때는 닥치고. 시간 빨라야 되네. 그럼요 그럼요. 오늘 내 역할이 뭔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나는 좀 다른 포지션인 것 같다. 뭐 삐삐는. 저는 서포터인 것 같아. 서포터인 것 같아. 네. 자 지금 머릿속으로 어 근데 난 딱히 내가 탱커인지 딜러인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좀 심각. 그쵸? 저도 모르겠어요. 이게 애매하고 심각한 건가? 방송을 잘하고 못하나는 여기서 나옵니다. 딱 누가 봐도 탱커, 누가 봐도 딜러. 애매해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. 자, 봅니다. 반은 바로 뭐냐?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입니다.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김봉준이 오늘 짠 콘텐츠는 무엇을 위한 콘텐츠이며 나를 섭외한 건 나한테 어떤 걸 바라는 걸까? 그래서 예를 들어드릴게요. 오메키 오빠가 12시 넘어서 1대1 술 먹방을 하자고 했을 때 과하지 않은 천으로 된 옷을 준비하시고 천으로 실내방송 할 때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. 마지막! 오! 바로 가보겠습니다. 다시 보기!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잘하는 BJ와 오랫동안 사랑받은 BJ의 차이입니다. 다시 보기를 안 하잖아요? 네. 늦지가 않습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잘했어도 다시 보기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잘한 걸 또 하기 힘들고 다시 보기를 안 하면 내가 못하는 걸 없애기가 힘들어요. 끊임없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. 다시 보기 보면서 아, 내가 봐도 과한 건 그 다음에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뭐죠? 아프리카! 아프리카 먼저 알기 나! 나를 먼저 파악하기 바! 입장 바꿔 생각하기 다! 다시 보기! 지금까지 알아봐다 최군이었습니다.